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센터 Get Close Home Movement Home Bible Pantry Home Sermon Digest 이선준 목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간단한데요. 오늘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락에게 죽은든 반드시 죽이 되고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끌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블랙에게 주어서 내 성서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의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끌으리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야 될 사실은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성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돌린 자는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온다.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암몬 족속의 우상으로 노수로 만들어 쳤는데 머리가 송아지 같았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불을 벌겋게 다꾸어서 자기 자녀들을 그 부태 불에 태워 죽이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방인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단순히 살인죄와 우상 숭배죄에 해당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된다. 십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방 신이나 인간을 받으려 할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려 주신다.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자도 죽고 성소를 욕되게 하는 자도 죽고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자도 죽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